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아 배고파. 밥 시켜. 하수인이라도 오늘은 먹기 편한 거 시키면서 먹으면서 해. 오 동수아재 고통받는 거 보니까 왜 이리 재밌노. 키키키키키키. 아 계열 받아요 나도. 요기호에서 할인 중이라고? 오랜만에 옵니다 형님. 오늘 식사로 쟁반짜장 어떠십니까? 드셔주시면 소정의 담례도 해드리겠습니다. 어? 쟁반짜장 좀 땡기는데 쟁반짜장 먹기가 불편해가지고. 근데 오늘은 소정의 담례도 좋고 뭐 제가 웬만하면 먹어주겠지만 오늘은 전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쟁반짜장은 먹지 않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뭐야 왜 몰록으로 바뀌었지? 오늘은 그거 이렇게 먹고 막 튀고 막 이래가지고 치우기 힘들어서. 돌아오셨군요. 밖은 좀 어떨까요? 야, 이건 진짜. 답이 나왔네요. 쟁반짜장 하나 시키고 햄버거도 시켜서 저분에서 아, 소정의 상품도 받고. 그럼 금식도 하시죠. 아 뭐라는 거세요. 먹고 살아야지. 하루가 24시간이야. 그 중에 8시간을 평균적으로 잔다고 쳐. 남은 시간은 16시간인데 나는 한 10시간 정도 방송을 한단 말이야. 그럼 하루 3끼를 나눴을 때 16시간 중에 우리는 3번을 먹어야 돼. 근데 나는 당연히 먹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. 이해가 됐어요? 하루에 3끼나 먹냐? 그럼 너는 한 끼만 먹어. 난 3끼 먹었지. 두 끼밖에 못 먹어서 열받아 죽겠네. 현대인은 두 끼 먹으라고? 나는 현대 안 다녀. 난 백수야. 돌아오셨군요. 아니 님 다섯 끼 먹잖아요. 으크크크크. 뭐야 이거. 아 너무 눌렀구나. 졌어 또 졌어. 난 맨날 져. 난 항상 지기만 해. 체력 29야. 철수형은 여기서 개잘 나와야 돼. 청동 갑시자. 청동 갑시자. 반사로 어 뭐야. 아 진짜 개 명인 말고 명인 나와라. 아 시끄러워. 유명인이네. 유씨 명인. 유재석 씨네. 유씨를 가진 명인이니까 유재석 씨. 뭐야 이 새끼 이거. 갑자기 왜 들어가 있어? 괜찮아. 난 4레벨 했어. 아 이거 왜 자꾸 나와 열받게. 아주 절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요거 두 개 팔고 요거 살까?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. 자리가 비잖아. 내 판테르 아르고스. 집에 맥주 한 잔 하는데 닭똥집 튀긴 게 철면 수십님과 닮아서 이래 하나 남고 못갑니다. 야 너 그만 먹어. 주독이야. 맨날 술 먹는데 저거는. 졌나? 진 것 같아. 어 굴? 이러면 무릎이다. 씨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아니, 게 용... 좋겠군요. 진 거 같으면 진 거 먹어. 내 판테르 아르고스. 지금은 알을 사놓을까? 다음 턴에 랩업하고 육성 본다. 육성에서 엄마 곰이나 봐봐 내가 세잖아. 딱 봐도 그냥 눈으로 봐도 내가 세 보이잖아.
강세잖아. 야, 이게 맞지. 이게 맞아. 노잼이라고? 그렇게 하지 마요. 아직 만점까지 한참 남았으니까. 자, 칼렉 엄마곰이 제일 좋겠지 지금. 엄마곰 치즈. 야, 이거는 근데 칼렉이 더 좋아. 왜냐면 지금은 엄마곰이 센데 얘는 칼렉을 뽑아서 용덱 시너지를 맞추는 게 좋거든. 1등 하려면 칼렉인데 이거 다 갈아엎고 용 찾아야 되는데 용 언제 찾고 앉았어. 엄마곰으로 가자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그래, 얘도 이걸 골랐을 거라잖아. 이제부터 나 엄마곰 찾았으니까 야수 찾아. 야수가 5성 찍었잖아. 잘 나오면 돼. 맥스나. 맞아. 그렇지. 야수가 맞았어.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. 요거 두 개 쓸 거면 요거 팔았대. 그러니까 얘가 단일 덱이 안 좋은 게 리롤이 너무 비싸가지고. 여기서 엄마곰 또 뽑을 수 있어. 엄마곰 또 뽑을 수 있어. 어? 야스덱의 완성. 물론 얘가 1등은 못할 수도 있어. 뒤로 가면 갈수록 사기칠 수 있는데 이런 애도 용족에 그 전에 죽여버려. 얘는 용량을 돌리기가 제일 좋지. 그거에 마상시합 유명이나 용량을 돌리기에 특화되는지.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하다가 특화 맞는다고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해야 돼. 너 죽었다 야 가라. 오케이, 애들 크기 전에 죽여버려. 이거 레버 가자. 어차피 지금 세니까 레버 가자. 뭐야, 약하죠? 내가 훨씬 세죠? 하이에나 죽었네. 많이 죽어라, 많이 죽어라. 칼렉을 뽑았으면 그거 용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키운다고 이러고 막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때려 죽여. 오케이, 네 명 남았어. 다음은 너다.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나는 형이 너무 좋아. 전장 잘해서 1등하고 만점 찍는 거 보고 싶어. 하나사. 근데 고통 받는 것도 재밌어.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으니까 1000원 줘야지. 고맙습니다. 사자 페어 풀자. 어? 공포뿔? 지금 이거 들어갈 자리 없거든? 아, 지금 팔 게 없어. 도발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얘는 페어 풀어야 되고 히드라나 요거 페어 푸는 게 좋아 보이는데. 이게 여러분이 원래 하던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얘가 되게 좋아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돌려. 골드는 필요 없어. 골드는 사지 마.
아 미친 히드라 배치봐. 미쳤나봐 진짜. 오케이 오케이 맥스네 맥스네. 그래도 나 스탯세 스탯세. 그렇지 그렇지 이겼어. 까불고 있어 이씨. 이것도 아니지. 자 여기서 개좋은거 나와서 죽여버려라. 육성 두개 칸고르랑 막 있단거. 아 약하네. 아 1딜 남았어. 아 아니 1딜 아니구나. 여기. 자 다음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요거 하나 사놔. 아 불안. 쥐다 쥐새끼다. 괜찮아 이거 이긴 것 같아. 여기서 죽으면서 두 마리가 나오고 이쯤 되면 엄마 곰이 먼저 죽어도 큰 상관없어. 하이에나 크고 있어. 그렇다고 죽지 말고 하이에나 크고 있으니까. 이겼어 이겼어. 하이에나 개세죠. 좋아 좋아 죽었어 죽었어. 아 안 죽었어 니들끼리?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칼레코스가 나왔네. 칼레코스 통제. 아 나디나 통제가 좋겠다. 압살은 용족한테 안 먹혀. 사자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와 미친놈 아까부터 치는 거 봐. 얘 빼고 다 죽이면 살긴 살아. 히드라가 남았네. 와, 살긴 살았어. 저 국밥을 대체하기 위해 맥스나를 두 개 넣는 법안을 통과시키자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골드린이 지금 의미가 없거든. 골드린 버프 받아서 구구되고. 쥐새끼가 큰 의미가 있나? 엄마 곰 버리고 골드린이요? 지금 근데 이런 토큰들이 많아서 나는 엄마 곰 지금 쓰는 거 괜찮아 보이거든요. 물론 엄마 곰을 나중 가면 빼면 제일 이쁘긴 한데. 아, 어 뭐야? 어 죽었어 죽었어. 야 죽였어. 야 고맙다 야. 야 너밖에 없다. 그러면은 맥스도 안 써도 돼. 얘 기계 대기니까. 맥스나 법안 부결. 다다. 작은 하수인이라도 사자. 이거 보내주는 게 좋나? 도발을 어디다 바르지 그럼? 팔아.
이거 엄마고 없죠. 이거 너. 야 맥스나이도 발라. 11시 산 거 팔아요. 사자 한 마리 더. 요게 제일 센 거 같거든 나는. 잽! Fuck you. 아 내 하이에나. 오케이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 씨. 엄마 곰 죽었으면 이거 뒤도 없는데. 근데도 이거 진 거 같다. 저희가 너무 세다. 하지만 운 좋게 차례대로 싸운다면 여기서 막 야수 막 야수 나온다면 한 마리도 안 나고 엄마 곰 죽네. 오케이 아직까지 연습게임 두번째 판이죠? 제가 원래 세판까지 연습게임 치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. 자 일단 이래놓고 KFC 시키자. 근데 KFC는 9시 전에 시키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야.